카덴쿨 포르말데이드 공기청정기부터 오늘 방송에서 런칭으로 보여드리는 가벼우면서도 강력한데 물걸레까지 가능한 청소기 디지털 슬림 서브마린과 함께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제품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네, 하덴쿨 포르말데이드 공기청정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인원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 낮에는 시원하게 아침 저녁으로 또 따뜻하길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에어 멀티플라이어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그 빈 공간에 저기 저 먼 공간에 있는 오염된 공기까지 가져오고 밀어내면서 실제로 우리 고객께서 활용했을 때는 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까지도 깨끗한 공기를 보내줄 수 있다는 거.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서 만족을 할 수 있는 건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바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좋은 게 뭐냐면요, 한 방향으로만 쭉 하고 바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90도부터 180도를 넘어서 350도까지 제가 요거를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돌리게 되면 350도까지 방향이 바뀌면서 빠르게 빠르게 우리 집안의 공기가 순환된다라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리모컨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I 표시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도 있고요, 우리 집의 공기질의 상태를 바로바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공기가 좋네. 아, 괜찮네. 그러면 바람 세기를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어머! 공기질이 급격히 빨간색으로 올라갔다가 초록색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아, 열일하고 있구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서 이것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디스플레이 창도 보여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서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보면요, 우리 집의 공기질의 상태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리모컨 버튼을 통해서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오늘의 공기질의 상태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머, 갑자기 이렇게 나빠졌네. 이럴 때는 바람의 세기를 가장 세게 해주고 혹은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조절하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가 혼자 있어도 안심이고요, 강아지가 혼자 있어도 안심입니다. 가장 가벼운데 강력한 청소기 디지털 슬림이 이제는 물걸레와 만났습니다. 디지털 슬림 서브마린 오늘 런칭 라이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뜨거!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제품이고요. 맞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흡입은 물론이고 가벼움에 대한 청소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엔 물걸레까지 가능하니까 디지털 슬림의 완벽함을 좀 보고 싶은데요. 트리거를 살짝 당겨주시면요, 작동이 시작되고요. 자, 이 상태로 아유 얘는 진짜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오염제 거 뿌린 거야? 자, 이러신 분들 앞으로 살짝 밀어주시고요, 뒤로 당겨주시면, 아니 잠깐만요, 라운딩 처리된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손목을 돌려주시고요, 이 상태로 작동을 시작합니다. 자, 이 상태로 물걸레를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헤드에 대한 부드러움으로 인해서 청소가 아주 간편하게, 보셨던 것처럼 물걸레를 할 때 그 사이에 숨은 공간, 히든 공간, 내가 잘 모르면 손이 뻗지 않아서 불편해서 아 여기는 다음에 청소하면서 밀었던 공간까지도 가볍게 청소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물걸레는 물론이고 흡입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기 때문인데요. 트리거를 당겨서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야,
아니 굵은 입자까지도 튕겨내지 않고 흡입에 대한 만족감 역시나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부분 굉장히 만족감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더 되는 게 있을까? 있습니다. 디지털 슬림 헤어 스크류트를 사용하셔서 너무나도 편하게 침구 청소 완료를 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침대였다면 어우 비명을 지를 것 같아 하셨던 분도 많이 계셨을 텐데 이 상태로 흡입을 할 게 아니고요. 이 위쪽에 매트리스 커버를 한 겹 덮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버를 사용한 채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청소를 시작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침구 청소, 카펫 청소, 다양한 부분에 대한 패브릭 청소까지 거침없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여드렸던 커버를 살짝 벗기면서 보여드리면요. 앞서 안내를 해드렸던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흰색 가루들이 말끔하게 사라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헤어 스크류 툴로 헤드 부분만 바꿔놓으면 아주 간편하게 가능한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